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설치를 마쳤는데요. 포맷 방식을 EXT4, FAT32, 그리고 NTFS 이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다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뭐 한 가지씩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방식은 여기 아까 그 설치 화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오토 설치가 있는데 그 오토 설치를 통해서 저는 설치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오토 설치도 완벽하지는 않은 게 이렇게 손상된 SD 카드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손상된 SD 카드를 해결하려고 눌러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포맷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걸 하는 순간 다시 또 처음부터 설치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돌고 돌다가 그냥 지금 한 3, 4시간 동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거 손상됐다 그래도 무시하고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29.13기가 6.57기가 사용 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델트의 배틀그라운드 브롤스타즈 다 깔아놨어요. 제일 먼저 프라임 OS를 설치하시면 하셔야 되는 게 와이파이 잡는 거랑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언어 설정이 있을 거예요. 언어 및 입력. 여기서 언어를 들어가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언어 추가가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어를 추가하시고 그 뒤에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G보드를 다운받으세요. 이 G보드를 다운받으면 이제 시프트 스페이스바로 한영 전환이 됩니다. 시프트 스페이스바 동시에 눌러야 돼요. 그거 나서 저는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배틀그라운드와 브로스터즈를 다운받았는데 안 돼요 이거. 아쉽게도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어플들 정도면 핸드폰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임들, 문서 편집 어플, 동영상 편집 어플 이런 것들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프라임 OS를 설치하고 이 배틀그라운드도 설치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브롤스타즈도 안 돼요. 그 비교적 저사양 게임인 브롤스타즈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돼요. 프라임 OS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OS인 것 같습니다. 저사양 노트북을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사양 PC는 그 안에 있는 저장장치를 SSD로 바꿔주면 하드에서 SSD로 바꿔주면 성능 향상이 대폭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메모리만 좀 더 추가를 해준다면 또 대폭 일어나고 성능 향상이. 근데 이 제품은 추가 혹은 변경이 불가능한 모델이에요. 저장장치도 변경 불가능하고 램도 변경 불가능한 모델이어서 사용하는 OS 말고는 변경 가능한 게 1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살려보려고 했는데 걔네들도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일단 프라임 OS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프라임 OS는 뭐 인터넷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근데 그 인터넷도 차라리 윈도우,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냥 윈도우 상에서 인터넷하고 유튜브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고 좀 더 쾌적한 것 같아요. 이 프라임 OS 이 노트북에서는, 다른 노트북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노트북에서는 일단 안 된다. 좀 호환성이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그래도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음은 제가 8월 16일에 공개됐던데
무슨 OS였지 그거? 타이젠. 네. 타이젠 OS를 8월 16일에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 타이젠 OS를 한번 여기다 깔아보고 문제 많다라고 하던데 일단 그걸 한번 깔아보고 그걸로는 좀 사용 환경이 쾌적해질런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탄 기대해 주세요.